선군 경령의 연대마다 백승 부패의 위력을 힘께 떨쳐본 백두산 영원한 축복으로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새세기의 첫 열병식으로 진행된 이대 감술이 5월 1일 안도 현성에서 장엄한 열병식으로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알렸으며 조선인민군 열병식의 시원으로 선 세계 전쟁사에 유리 없는 위대한 승리를 알아온 조국 수호자들의 열병식. 정승의 열병식장에서 원수 1960년대와 70년대에도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을 짓구시며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킨 우리 혁명무력의 무조의 기상이 열병광장들에 끝없이 구비쳐 흘렀습니다. 뒤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펼쳐져 있습니다.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 경려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를 승리의 열병광장에 놓지 모시고 대양절 105돌을 승리에 경축하게 된 천만 국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한같은 환호성리와 하늘 땅을 진담하고 경축의 축포가 터져올라 환장 산동을 비흔들고 있습니다. 주체 조선의 영적 대진군의 기체가 되시어 이대감 수경인들의 유흥 관철에로 천만 군인을 총궐기시키시고 민족사적 승리와 특대사견들로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이 땅과 군대와 인민을 이끄시어 주체 조선 백두산 대국의 존엄과 위엄을 온누리에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 천만 군민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